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한화이글스와 LG 트윈스의 팀 간 최종전 16차전 경기. 1번의 최인호, 2번의 권광민, 3번 문현빈, 4번 노시환, 5번 안치홍, 조동욱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1번의 이영빈, 2번 최원영, 3번 문성주 선수고요. 4번 문보경 선수는 남아있는 경기에서 경기들에서 이제 100타점을 노린다고 합니다. 오늘 경기가 최원태 선수는 10승 도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운동 방법에 대해서 동기들에게도 참 많이 알려줬다고 해요. 페어볼! 코너쪽! 깊습니다. 노시환 2루까지 천천히 서서 들어갑니다. 3루에 김민수 선수 가까운 쪽에 모서리, 선에 닿아 있는 모서리를 통과할 때 안쪽이었는지. 네, 그대로 페어볼. 타고 넘어갔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변하고 왼쪽 기술적인 타격. 이런 공격력의 극대화를 원하고 있는 이태근 해설위원이고요. 2루에 있던 노시환을 가볍게 불러들이고 있는 안치홍 5번 타자입니다. 모르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높은 바운드 1루 스킬을 넘깁니다. 오른쪽에 안타. 안치홍 3루까지 서서 들어갔습니다. 연속 3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4구째 다시 높은 바운드. 2루수 기다리면서 잡고 앞선 주자죠. 그리고 1루. 1루는 이미 이진영이 지나친 후입니다. 이 사이 3루에 있던 안치홍이 득점. 풀타임 선발이 되고 나서 2017년부터 주자 뛰었는데 볼넷입니다. 다시 높은 바운드. 3루수 기다리면서 잡고 앞선 주자. 그리고 1루까지 이어집니다. 평살타. 하나이비스가 두 점을 먼저 따냈습니다. 트윈스 두산 베어스의 이 선수들이 잘 갖다 맞추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 자, 20홈런에 대한 의미는 선수들 현장에서도 굉장히 더 크게 생각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떴습니다. 애매한 위치 삼각지대에 떨어집니다. 이런 연습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 올 시즌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주자 한 베이스 더 이동. 황준서, 조동욱, 육선영 밀었고 라인 드라이브 아웃! 그리고 1루 안치홍이 점프해서 아웃 카운트를 올려냅니다. 확실히 강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이런 타구들이 아웃을 많이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야로 나가는 걸 끊었습니다. 투아웃. 오고 몸 맞는 공. 오구가 빠지면서 밀어내기 볼래. 3루에 있던 문보경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략에 아마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예. 살짝 배 깨지는 소리가 났고 유격수 백핸드 잡아서 1루 길게. 이렇게 이닝 종료. 잘 노는 말로 한 점을 따라붙은 LG 트윈스. 어떤 게 올지 궁금해집니다. 바깥쪽 밀어치면서 왼쪽에 안타. 선두 타자 최인호의 안타 출루. 몸무게가 프로필상 102kg. 떴습니다. 3루수와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고 권광민 선수가 지금 뛸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원아웃 주자 1루 문현빈 끌어당긴 타고 오른쪽에 안타. 1루 주자 2루에서 멈춥니다. 이제 세 자릿수 안타를 때려냈던 문현빈 선수였고 노시환의 타구는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다가오면서 잡고 2루자 태그업. 한 베이스 더. 최인호가 3루까지 갔습니다. 확실하게 볼로 던지는 느낌이 있는 최원태 선수입니다. 잘 감아 돌리면서 왼쪽 떨어집니다. 3루자 불러들이는 안치홍. 그리고 한 번 더듬는 사이에 한 베이스 더. 최인호를 불러들이면서 스코어는 3-1. 서울고등학교 출신 포수가 지금 앉아있고요. 예. 바운드볼. 투볼 온 스트라이크. 땅볼. 유격수 기다리면서 잡고 2루 포스아웃으로 이렇게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한 점을 더 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장타투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밀었고 오른쪽에 안타. 자, 지금처럼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컨택이에요. 들어왔어요 삼진. 원앤원에서 투구 들어갑니다. 주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이 타구는 좌중간에 떴습니다. 좌익수 뛰입니다. 좌중간 갈랐습니다. 1루자 3루 돌았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 점 따라붙는 LG 트윈스. 문보경의 타점이 나왔습니다. 오구 툭 갖다 대고 센터 쪽 거의 움직이지 않고 중견수 이진영이 잡았습니다. 변환구 갖다 대봤는데 떠올랐고 우익수 내려옵니다. 우익수 최인호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웃. 문보경이 시즌 94타점째를 기록을 하게 됐고 경기는 이제 한 점차 경기로. 이민우 선수입니다. 62경기 3.98의 평균자책점. 3볼 1스트라이크 볼넷입니다. 1볼 1스트라이크. 아예 뺐습니다. 밤에 던지듯이 반응을 했는데 도루 성공. 구번역 선수가 한 베이스를 더 나갑니다. 피치아웃을 하고 여기에 배트를 던지면서까지 어떻게든 맞추려 했던 허도원 포수인데요. 허도원 선수가 미안하다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없었습니다. 바깥쪽 툭 갖다 댑니다. 진루타가 되기엔 충분한 타구입니다. 1사주자 3루가 됐습니다. 당긴 타구 전진 수비에 걸립니다. 앞선 주자 쪽 이렇게 라인 드라이브 아웃으로 더블 플레이. 바운드가 되지 않고 라인 드라이브로 2루수에게 안기면서 결국 이닝은 더블 플레이로 종료되고 있습니다. 저 홈런 치는 걸 한번 봤었는데 밀어서 홈런 치는 걸 봤거든요. 예. 다시 떴어요. 권광민에게 좀 달릴 기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득점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윙 삼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변하고 밀었습니다. 오른쪽 높게 떠올랐습니다. 우익수 최승민 잡아내면서 최은태 선수가 3자 범퇴 이닝을 두 이닝 연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구 끌어당긴 타구 라인 쪽 가랑이 사이 빠집니다. 한 베이스 더 곧 2루 연결 2루에서 아웃입니다. 보시죠. 이게 정확하게 노바운드로 정확한 송구를 해줬네요. 황희 선수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 갖다 맞힌 타구 오른쪽에 안타. 문성주가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풀카운트에서 주자 스타트 타자는 때렸는데 문보경이 고개를 돌립니다. 이 아웃카운트를 예감했던 문보경 선수였습니다. 2타점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타구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듯 우익수 최승민이 처리하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변화구 좌중간 높게 가는 타구 중견수 박혜민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투아웃. 다음 이닝의 역전을 노려야 하는 이 최원태 선수입니다. 땅볼 1루수 구본영 1루 3이닝 연속 3자 범퇴 이닝 만들어내고 있는 최원태 선발 투수고요.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13경기 5.23의 평균자책점 시즌 1패. 선수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투수의 구종들이 있거든요. 몇몇 투수들이 있어요. 그중 한 명이 자세 낮추면서 때렸고 센터 쪽 잡아내지 못했어요. 글럽 맞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펌블 3루까지 들어갑니다. 박혜민 선수가 이 타구에 도전을 해보았는데 글러브 맞고 굴절이 됐고
원앤원에서 3구 다시 센터 쪽 중견수 박혜민 앞에 떨어지는 안타. 3루에 있던 하주석이 홈을 밟았습니다. 한 점 달아나고 있는 한화 이글스. 패스트볼을 던지면서 체인지업이 올 때 타자들은 히팅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투수입니다. 번트를 댔는데 떴어요. 바운드를 시켰고 1루 늦었습니다. 대주자 이상혁이 2루까지 높게 떴고 인필드 플라이 선언됩니다. 3루심이 인필드 플라이 선언을 했습니다. 정확한 그 떴고 지금도 애매한 위치 우익수 내려옵니다.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바운드가 됐고 주자를 한 베이스씩 얻어내고 있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초고 당겼는데 3루수 홈 그리고 1루 아웃입니다. 병살타. 정우영이 공 한 개로 아웃 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선수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스윙 삼진 3구 삼진 변하고 스윙 삼진 밑에 한 복판 벌렸습니다. 스윙 삼진 KKK 박상원이 2이닝을 6타자로 끝내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경기를 계속해서 좀 앞서가면서 박혜민 선수가 타석에서 들어왔습니다. 끌어당기 타고 이루스 옆 통과 오른쪽에 안타. 주자 뛰었습니다. 2루 2루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문보경 선수에게 타점 추가의 기회가 왔는데 스윙 삼진. 리그 타점 선두 득점은 4위. 정말 불리한 카운트 때 이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고요. 공 빠졌어요. 한 베이스 더. 그리고 넷진 김에 달리다가 다시 3루. 그리고 더 대단한 부분은 타자로서 누구나 흔히 겪는 이 슬럼프 말고요.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 타구는 라인 드라이브가 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73의 평균자책점, 35경기 1.52의 WHIP. 높은 바운드 3루수 숏바운드 성공했고 그리고 1루 성공 세임. 바깥쪽 센터쪽 떴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 1루까지 이상혁이 빠르게 미끄러져 돌아왔습니다. 바깥쪽 스윙 주자 뛰었습니다. 2루에 도루 성공. 본인이 생각했던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 투구 모서리를 찍었습니다. 삼진. 잘루 2루. 8승 4패 22세이브를 올 시즌 기록을 했습니다. 뭡니까? 초구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잡았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떴습니다. 역시 타구 방향이 이 우측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당연히 뭐 많겠죠. 원볼로 스트라이크. 김범석이 쏘아 올린 타구는 왼쪽 너무 높게 떠오르면서 결국 담장을 겨냥하지 못했고 좌익수 장진혁 처리하면서 이렇게 3아웃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스코어 4-2 한화 이글스가 승리를 거뒀고 LG 트윈스를 상대로 올 시즌 최종 성적 8승 8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안치홍 선수가 필요한 상황에 득점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민우, 박상원, 한승혁, 주현상까지 이 필승조가 확실하게 막아주면서 승리를 했네요.